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더 스마트해진 만렙 박주식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 나는 주식 만렙 박주식이야. 요즘 같은 증시 혹한기에 나날이 쌓여가는 손실이 두렵다고? 나, 만렙 박주식이 반등의 기회를 잡는 투자의 길로 안내해줄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반등의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할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자, 반등의 기회를 함께 찾아줄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 두 분 소개합니다. 증시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 그러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저희는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이죠. 증시가 무너져도 솟아나는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어쨌든 가장 오래 버티고 가장 잘 버티는 종목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전기차라든가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있다. 예,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하는 종목을 이제 보통 우리가 대장주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늦게 하락하는 종목을 이제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받쳐주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늦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섹터를 보시고 네.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가장 핫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아직도 나는 사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막상 사려고 하면 또 너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는 그러면은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시점인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만큼 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하시는 신규 구입자분들은 이제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좀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이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 특히나 이런 업체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대표 성장주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검증 타임을 통해서 두 전문가는 2차 전지를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을까요? 여기서 레벨업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시즌1에서 김민우 전문가는 총 16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포스코 케미칼로 39.63%의 수익률을 올렸지. 한편 한용희 전문가는 놀라지 마. 2차 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업체인 LNF를 추천하면서 무려 420%의 수익률을 올렸어. 420%?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420%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 포인트가 딱 하나였어요. 이제 전기차의 대장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 쪽에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고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양극재 비중이 40%가 되다 보니까 그럼 마진도 괜찮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테슬라가 그 당시 수요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수요다 보니까 이거는 폭발하겠다 싶었던 거죠. 손실이 난무하는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는 두 전문가처럼 나도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나도 주식 만남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드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질주해 볼까요? 완성셀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저는 소재 섹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 IRA가 이제 이번에 통과를 했고 네. 미국향 그러니까 미국 쪽에 노출도가 많은 회사를 좀 주목을 하는 게 어떨까. 코스닥 탑 5의 절대 강자였던 바이오주를 밀어내고 정말 혹한기에도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의 뜨거운 감자 확인해 봅니다.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첫 번째 핫 이슈는 바로 파죽지수의 2차 전지. 대장주냐, 샛별주냐, 2차 전지주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을지 망설이고 있다고.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손실을 안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2차 전지로 투자 손실을 좀 메워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한용희 전문가는 뭘 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완성셀 배터리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섹터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소재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재 쪽?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뭐 포드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뭐 LG에너지 솔루션, SK 뭐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이 완성차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합작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성차 업체들은 이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겠고 그러면은 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셀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저는 소재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재 섹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양극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양극재를 보셔야 되고 일단 양극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LNF. 네. LNF는 아직까지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LNF 실적을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올렸고요. 근데 여전히 성장이 많이 남은 게 뭐냐면 LNF는 이 양극재를 테슬라에다 공급을 해요. 근데 테슬라는 매 분기마다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0만 대 이상은 판매를 할지 않을까. 왜냐면 기가 상하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쨌든 양극재는 계속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주 중에서도 좀 양극재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자, 2차 전지 지금 들어가려면 이제 소재주를 주목해서 봐라.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드는 고민이 예, 꼬꼬고네요. 꼬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 기왕이면 안전한 대장주를 살까 아니면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샛별주를 살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 IRA가 이제 요번에 통과를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업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로 이제 좀 분류가 될 거거든요. 미국향 그러니까 미국 쪽에 노출도가 많은 회사를 좀 주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어느 정도나 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고 요쪽에 얼마나 노출도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주 쪽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소형주를 본다 그 중에서도 뭐 소재나 섹터들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밸류체인들 있죠 2차 전지 이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가 바로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게 공개가 되네요. 더욱 강력해진 레벨업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레벨업주. 공개합니다. 이 레벨업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미국향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원래는 LCD 장비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2019년도에 레이저 노팅 장비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LG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나요? 네, 완벽하게 변신했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약간 좀 적자 나는 회사였는데 네. 21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2022년 4분기부터 해서 네. 2023년 까지는 이제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네. 상승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마 22년 4분기서부터는 이제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성장 업체입니다. 가능성도 높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 손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투자를 들어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아,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 쪽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 주도 궁금하시다면 만내 박주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